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 오랜만에 햇살이 반짝 나가지고 지금 바람 엄청 불죠. 춥다 춥다 해서 들이고 창문 닫고 또 일하고 왔더니 이렇게 햇살이 바람은 불어도 햇살은 이렇게 좋네요. 그래서 또 쿠키 또 몇 개 밖에 내놨는데 여리여리한 꽃들이 아주 바람에 아주 몸살을 합니다. 그래도 봄바람 느낌이니까 얘들 아주 더 신나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사랑초도 여리여리 하더니 꽃이 이렇게 하나 딱 펴가지고 또 너무 귀해서 또 찍어보네요. 며칠 전에 제가 선물 받아온 아이라 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햇살 난다고 이렇게 꽃이 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요. 바람이 찬바람은 아니에요. 지금 햇살이 나가지고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 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낮에는 햇살이 좋아서 또 애들 또 해바라기 시켜주려고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시래기 위로 한 판 드러내놨습니다. 이런 햇살이 참 아까운 식물맘들이죠. 햇살 바라기 조금 며칠 했다고 색감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. 요 별의 눈물도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죠. 이렇게 뻘긋뻘긋하니 꽃 올리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매직잼 골드예요. 묵둥이라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. 요 크리머라는 아이입니다. 정송이네 꽃다육님께서 보내준 아이인데요. 아주 은근하니 아주 잘 지내는 아이 같아요.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꽃망울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. 이 신동은 꽃 물은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아직도 꽃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. 입장은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 많은 다육맘들이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이 키우고 계셔요. 순둥하고 무난한 아이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예쁜 꽃이 참 시간이 걸려서 피지만 그만큼 또 오래오래 있어주는 아이입니다. 여기 새순들이 막 사이사이에 겨드랑이마다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이 너무 사랑스럽죠. 이 삼목둥이 칼란디바도 이제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. 포트분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화분에 둥근 화분에 옮겨줬는데요. 아이고 베란다라 늦습니다. 늦어요. 다른 데는 피어가지고 아주 꽃자랑을 한 달 내내 꽃자랑한다고 하더만 베란다에는 이렇게 늦습니다. 이 아이가 원조거든요. 그래서 깍지가 껴서 제가 잘라서 이렇게 심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아이고 이거 보세요. 밀레니엄 벨.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. 그죠? 이런 핀 아이고 요 피는 아이 요 아이는 밥이 새순들이 쑥쑥 봄 기운을 느끼는지 쑥쑥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햇살 받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죠. 요 빨간 포트에다가 이렇게 삽목해놓은 칼란디바예요. 카랑코에는 혹꽃을 카랑코에라고 하고 이렇게 겹꽃은 칼란디바라고 하죠. 진딧물 끼고 상태가 안 좋으면 잘라서 이렇게 뚝뚝뚝 무심하게 꽂아둬도 햇살만 많이 많이 보여주면 이 아이는 이렇게 바로 꽃을 보여주는 순둥하고 이쁘답니다. 이 매버릭 라벤더 이거 엄청 한 50cm 되더라고요. 제가 자로 재보니까 이 목대가 밑에는 깔끔하죠.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잎들이 베란다에서 이제 많이 입장이 많이 커지고 밖에서는 쪼글쪼글 쫄아들었었어요. 의도치 않게 목대가 됐는데 아주 잘 지내주고 꽃대도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이고 제니가 또 햇살을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쁩니다. 일전에 제가 이 아이 제가 겨순 떼서 삽목하는 영상을 찍었었던 그 주인공 제니입니다. 여전히 예쁘죠? 요 아이는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 데려왔지만 아마 입장 생긴 걸로 봐서 제가 아이비라고 그냥 이름을 써 붙였는데요.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. 이렇게 쑥 얘는 엉클성으로 자란다고 해서 제가 거리분으로 심었는데요. 꽃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. 우리 이제 핑크색이 절정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꽃을 어쩜 이렇게 많이 달았을까요?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? 우리 겹 보라랑 이렇게 핑크 보라는 겨울에 한바탕 피고 나서 이제 또 지금 또 피기 시작하는데요. 이 아이는 가을에 폈었어요. 가을에 펴고 지금 또 한창 이렇게 많이 피어주고 있어요. 너무 사랑스럽죠. 어쩜 꽃색도 이러고 햇살 받는 모습이 또 너무 사랑스럽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같이 함께 안 볼 수가 없네요.
밖에 바람 소리가 아주 엄청납니다. 이 흑진주 이 아이가 밥이 엄청 풍성해졌어요. 통통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이 아이들도 봄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블루예요, 블루. 블루라고 해야 되나? 아마 보라에 가까운데요. 이 아이도 밥이 엄청 화분을 가릴 정도로 밥이 풍성합니다. 그리고 꽃대가 이렇게 다 맺었어요. 이 아이들이 더잘 아는 것 같아요. 이름이 또 따로 있을 텐데, 아, 사파이어? 뭐 이런 예쁜 이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냥 맨날 블루, 보라 이렇게 불러줍니다. 예, 꽃대 이렇게 꽃대 꽃목까지 이렇게 잘라줍니다. 저는 항상 이렇게 길게.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그럼 여기 밑에까지 잘라주는 거예요. 그 꽃대 마르는 동안도 영양 손실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네 종류를 큰 아이 둘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아이 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, 겨울 내 정말 아, 꽃 피어서 행복하게 해줬던 아이들입니다. 아, 햇살 받는 모습 좀 보세요. 멀티 볼륨 카프리. 아, 너무 사랑스럽죠? 겹꽃이 아니고 풍성하지 않아도 너무 사랑스러워요. 요 하얀 꽃이 점점 꽃보를 완성해 나가고 있네요.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흰색이 너무 예쁘죠? 아, 은은한 제니입니다. 제니 꽃이 정말 은은하고 예쁩니다. 아, 블루 서프라이즈. 진짜 햇살 비치니까 조금 더 예뻐 보이네요. 제 미모를 제대로 못 보여주었던 블루 서프라이즈인데요.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. 이제 조금 더 달궈져야지 더 미모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? 지금도 예쁘지만 저 자기 자신의 원래 그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. 이 아이는 수연입니다. 올 때보다 물도 많이 들고 예뻐졌어요. 이 묵둥이 토스카 넬리 몇 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. 제가 크게 키우지 않으니까 그래도 짱짱하고 이쁘죠. 이 카시오 적금도 500원짜리 동전에서 진짜 지금은 초등학교 주먹 정도는 제 주먹만큼은 안 되고 초등학생 주먹 정도로는 커질 것 같아요. 연꽃마냥 이렇게 오므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. 아, 스텔라 이렇게 야무지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목마가렛이 이제 새로 꽃대 형성돼서 새로 핀 아이예요. 가을에 이 아이가 꽃대를 제가 여름 지나고 힘든 시기 지나고 얘를 순을 많이 쳐줬거든요. 여름 지나고 막 힘들 때막 하염 많이 지고 할 때는 순 많이 쳐줘도 돼요. 이 목마가렛이. 그러고 나면 가을 되면서 바람이 좀 선선해지면서 얘들이 순을 엄청 많이 내요. 이 많이 잘라주면 많이 잘라줄수록 이렇게 순이 많이 나고 풍성해져요. 그러면서 가을에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이 꽃이 몇개 맺어서 베란다로 들어왔어요. 제가 겨울에 월동 준비한다고 그때도 꽃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꽃을 완전히 피워주지 못하고 일부는 피고 일부는 마르고 하다가 지금 다시 꽃대를 이렇게 제대로 올려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꽃을 새 꽃대를 맺어서 피워주는 것 같아요. 얘가 힘들까봐 제가 정말 이게 신경 많이 썼거든요. 나름대로 묵둥이입니다. 이 목대 좀 보세요. 나무처럼 컸죠. 그래서 영양도 주고 제가 진짜 신경 많이 썼는데요. 요즘 보면 좀 힘을 좀 내는 것 같아요. 꽃이 활짝 피면 예쁠 것 같아요. 아이고. 아, 삽목에 놨던 분갈이 하면서 삽목에 놨던 아이가 그 꽃대가 있었나 봐요. 지금 꽂혀 있는 상태에서 꽃이 이렇게 가가지고 아유 미안하고 앙증맞고 이쁘고 그러네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풍로초 제가 분갈이 하면서 같이 삽목해 놨는데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정말 햇살이 좋아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햇살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육이랑 화초랑 여러분들과 공유해 봅니다. 어느 집 홍등은 빨갛게 물들었던데 우리 집 홍등은 정말 초록이에요. 초록이 도로 초록이로 돌아가고 있어요. 그래도 예쁩니다. 건강하게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. 이렇게 또
일부 화초들과 다육이들 햇살 보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예상보다 길어져서 여기 오늘은 그만 이 영상 마감해야 되겠습니다. 몇 마디 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. 여러분들 지루할 텐데 죄송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